또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황영동 살인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네.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와. 정확히 두 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인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멈추는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네,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해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네.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농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아,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 모티브로 아 사옥 쌤 긴 시간 지금 방송을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예 네. 저도 그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글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까 그 장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간은 사실 양 끝에 짐승과 여기 인간이죠. 그 사이에 매달려 있는 줄처럼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인간은 자신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멈추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이렇게 황영동 사건처럼 시민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이 과정은 거의 대부분 우리 그 시민들의 제보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개수배입니다. 공개수배. 네. 간혹 옹타즈만 있는 경우에도 그냥 수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 이 과정이 공개수배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다녔던 그를 검거한 것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신창원 전화하고자 못한 사람을 봤다고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오늘 낮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공개수배로 전환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수사에 그 여러 공개수배를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에 발생한 소위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김일곤이라는 자에 의한 살인사건입니다. 2015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 그 마트 주차장에서 범인이 전국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심지어 피해자를 싣고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 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차를 열어보니까 이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이 놓여있는 어떤 그 밑에 꺼내서 이제 내용물을 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의 지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네. 김일곤을 확보를 해요. 원래 납치하고 살해할 목적이었을까요?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살해한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일곤은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나기 4개월 전에 자신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어떤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제 시시비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찾아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갔더니 상대방이
칼을 꺼냈는데도 칼 들고 덤벼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게도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속여서 취업하게 만들고 환심을 사서 유인하겠다. 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누군가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정말 이상한 형태의 범죄거든요. 전과가 22범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부르지르고 간 행위만 보더라도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칠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참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김일곤은 지난 11일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실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김일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한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동물 마취제를 달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복수의 대상에 이제 마취하고 뭐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까지도 어설퍼요. 네. 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간호사가 얼른 112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제 김여건은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길을 가던 중에 출동원을 하던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곤의 모습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로를 그냥 달려가서 김일곤 체포를 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치려 합니다. 급기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꺼내들고 휘두릅니다. 제압당할 듯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에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좀 나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이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위로 올리고 나는 봐야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 면담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끝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을 해줬던 간호사, 내가 판결을 받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 집주소, 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돈 주면 다 돼.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라고 고함을 치고요. 김일곤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범행 동기를 묻자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판단이 옳으냐며 항의했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일곤은 결국 이제 무기가 최종 선고가 잡을 됩니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끔찍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향에서 발생한 여관 종업원 살인 사건. 1995년 10월에 고향에 있는 한 여관에서 여관의 종업원이 칼에 목을 찔린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희묻은 옷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안에서 도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도장의 이제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신원이 어쨌든 밝혀진 것이죠. 또 다른 곳에 또 투숙을 하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만여 장 이상 이제 전파를 합니다. 지난 19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여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55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방송을 통해 두 차례나 공개 수배를 했지만 김 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연말에 주소 불분명으로 결국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게 더 찾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담당 수사관이 이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났는지 무려 12년 동안. 와.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동네에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며칠째 잠복을 해도 결국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담당 형사가 아이디어를 기초수급생활자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인하는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줄 테니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 살인범이 피해온이 경찰은 범인을 체포를 하게 되죠.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995년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6살 김모 씨를 1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달 한 번씩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고 올해 9월 김 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형사님 대단하시네요. 진명. 유독 이 사건에 굉장히 올인하신 거예요. 이게 살인사건이고 굉장히 참혹하게 또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그 끈을 결국 놓지 않는 거죠. 윤 형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4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해 다니며 김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큰 사건들 많이 대부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제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 이 끈.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잡힐 때는 신념이 항상 있었던 거죠. 말소를 회복한 것도 동네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이제 서로 제안들을 해주어서 밝힌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밝히면 그게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밝히게 된 거죠. 아, 이 범죄자 찾는데 공개 수배 역할이 꽤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평균 한 50%는 검거가 됩니다. 뒤집어 보면 절반은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 이게 지금 공개 수배 전단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공개 수배 전단지는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고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를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배 전단을 확인을 해보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해결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